아, 여보, 여보. 왜 그래? 아, 요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 봐.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깨어오는 거야? 출근할 시간 됐어? 아니, 새벽인데, 아유, 노루가 위층에서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노루가 아프다고? 그래, 아유, 구급차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여보도 같이 확인 좀 해주면 안 돼? 요루야, 요루야. 요루루 안색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을까? 구급차 불러야지 당연히, 이렇게 아픈데, 구급차 빨리 불러, 알았어. 내가 구급차 불러볼게. 잠깐만 있어봐. 요루야 이거 열좀 재봐야겠다, 이거 용암이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이? 응? 뭐야 저? 뭐야? 구급차 불렀어. 여보, 잠깐 요루 좀 응? 보고 있어봐, 알겠지? 왜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거 봐서 그런 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 뭐야? 뭐야? 왜? 요루야, 저 뭐야? 설마 이거 내 파란 눈 때문에 영혼이 보이는 건가? 요루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에이? 어디 가? 뭐야? 잉? 여기에 천국의 계단 같은 게 있네? 설마 요루루가 천국을 간 건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요루야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갈게. 어디 있어? 이거 요루루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간 건가 이거? 설마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거? 도대체 요루루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서 정말 천국으로 가버린 거 아니야? 저기 있다 요루루의 영혼. 요루야! 그쪽으로 가면 죽어! 일로 와! 돌아오라고! 아니 얘가 말을 안 듣네 이거? 요루야?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니까 요루야. 내 말이 안 들리나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상한 천국의 문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오케이 요루야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응? 요루야 거기로 가면 돼. 들어가면 돼. 거기로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야. 이거 요루루가 천국의 문을 들어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정말 천국으로 가서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건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이분의 영혼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하지? 나 들어가야겠다. 누구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기 천국 뭐 이런 곳인가? 약간 신전같이 생기기도 했고. 여기 도대체 어디야 이게? 뭐야 내 머리 위에 천사령이 있지 이거? 천국인가 이거 진짜? 저 돼지같이 생긴 사람은 뭐지? 어허! 이리 오너라! 왜 그러세요? 넌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여기까지 왔지? 아니, 제가, 저희 딸의 영혼을 봐서, 저희 딸 영혼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어허. 일단, 내 소개부터 하지. 나는 이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갓에넬 신이라고 한단다. 신이세요? 그래. 그럼 왜 지금까지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저 부자를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딴 소원 따위 들어주지 않는다. 좋게. 자, 그럼 여기 오는 목적이 뭐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긴데 제가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인데요. 파란 눈 때문에 제가 영혼이나 귀신을 볼수 있어요. 근데 저희 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보고 제가 따라온 거라고요. 저희 딸을 찾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예. 그럼 아까 그 분홍색 머리가 너의 딸인가 보군. 맞아요. 혹시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그 꼬마애는 지금 생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단다. 아직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생과 그리고 구분 못하고 있다고? 혹시 그러면은 저희 딸을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건가? 원래 규칙이라면 그렇지만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은 살려주도록 하지. 그 부탁이 뭐죠? 지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부탁이죠? 요즘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우리 천국에 이상한 녀석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 그 녀석들만 처리해준다면은 그 꼬맹이를 살려주도록 하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리쳐 볼게요. 저희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오, 아주 좋은 그렇구만. 자, 이걸 받아가거라. 이게 뭐죠? 이건 신의 무기지. 그걸 무기를 써서 악당 녀석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아기 천사, 이 녀석을 데려가거라. 쓸모가 많을 거야. 안녕하세요. 근데 아기 천사에 치고는 너무 늙었는데요? 노안이라 그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기 천사 를 따라서 가면은 그 악당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제가 그럼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래. 네, 아기 천사 씨 이제 가시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빨리 와. 이쪽이야. 도대체 어떤 악당들이길래 그렇게 신이 골치 아파하는 거죠? 그 녀석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지. 무시무시하다. 일로 들어가면 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여기는 말이야, 원래 천사들이 자주 오는 초원 같은 곳이라고. 아, 뭐 천사들의 뭐 쉼터인 건가? 한마디로? 그렇지, 그렇지. 천사들의 쉼터 같은 곳이지. 오, 여기 되게 공기도 맑고 되게 이뻐요. 오. 그치 그치, 천국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천사님도 그렇게 아름다우신 거군요. 그렇지, 네가 좀 뭘 안 해. 그쵸. 아, 역시. 이거 속아버리잖아. 어쨌든 그 천사씨,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너에게 걸맞는 무기를 주는 게 좋겠지. 넌 나약한 인간이니까 여기 있는 걸 가져가봐. 무지개 딸기가 있는데요? 그거 먹는 거야. 핑크색 무기들 있네. 되게 멋있는 칼하고, 되게 멋있는 무기, 갑옷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내가 내 사비 털어서 만든 거니까 아껴 써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내 돈 쓴 거야. 그리고, 일로 따라와봐. 가지도 끼고. 그럼 좀 구경 좀 해도 되나요? 혹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좀 구경해봐 그러면. 그런데 천사씨, 제 옷이 뭔가 좀 영롱하군요. 뭐?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핑크 좋아하는데 문제 있어? 느끼하게 생겼어, 옷이. 아니야, 이뻐. 핑크색이 최고야. 이거 봐요. 이게 천사들이 아끼는 뭐 애완동물 그런 건가요,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 완전 맛있는 고기야. 아니, 고기도 드세요? 천사께서? 나는 육식주의자거든. 그렇구나. 이거 날개 달린 소도 있네. 이거 한우야. 그렇구나. 맛있다. 다 드시네 아주 그냥. 이거 날개 달린 것 같으니까 안장 주시면 안 되네. 이거 저 타고 놀고 싶다. 이거 안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탈 수 있어요. 이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날개 탈 수 있다고? 안장 주세요. 저 안장 좀. 안장? 네, 안장 주시면 제가 이거 타고 놀게요. 네. 알았어, 여기 줄게. 오. 탈 수 있는 난 날개가 있어서 몰라. 너무 재밌어요, 천사님. 얘 조심해. 너 다치면 곤란하다고. 그 갑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갑옷 걱정을 하다니. 천사님, 이거 토끼 아닌가, 이거? 토끼 이거? 이야. 맞아. 천사씨,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제가 토끼를 내가 잡았어요. 잘했어. 얘는 뭐야? 어쨌든, 이 토끼랑, 같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아까 우리가 포탈 있던 데가 어디였지?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포탈 있는 쪽이 여기네요, 여기네요. 어딨어,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뭐 내가 천사보다 길을 더 잘 알아.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어디야? 아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이게 문제라고 이게. 어디,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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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 이 건물이 이게 맞아. 어, 이 건물이요? 어 뭐야 이거? 천국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물 같은데? 원래 이 건물은 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럼 뭐죠? 악마들이 지은 건가? 이거 여기서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맞아. 악의 기운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여기에 이렇게 둥지를 틀어버렸지 뭐야. 정말 꼬치거리야. 그러니까 뭔가 악의 기운의 것들이 여기다가 천사의 어? 초원에다가 이런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그럼 이거를 부셔주면 되는 건가? 얘를 부셔주면 되는 건가? 맞아. 너가 여기에 들어가서 부셔주면 돼. 아니 들어가야 돼 여기서? 어, 들어가 볼게요. 응. 이거 약간 무섭긴 한데 이거. 오 들어가기. 오오오오오오. 어